내일도 우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충청과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는 습도가 90% 가까이 올라서 온종일 꿉꿉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 높은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쉬운데요. 욕실은 문을 열어서 수증기를 없애고 물기를 자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하니까요. 집안 곳곳에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화창해지겠고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